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사비 자연농원 나눔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나눔에 앞서 두 가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제가 몇달 전에 수국을 나눔을 해드렸죠. 이렇게 나눔을 해드렸는데 그때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과연 이 수국이 올해 꽃을 피우냐 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수국을 삽목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안 피울 것 같다, 내년에 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꽃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전부터 설프레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설프레아 블루아이스 그 삽목유를 제가 5월 달에서 6월 달에 판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가 어제 삽목 그 하우스를 봤는데, 그 전에 이제 관찰을 할 때는 이렇게 멀칭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앞에만 봤거든요. 앞에만 보면서 좀더 먼발치에 있는 그 삽목 해둔 거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닐을 다 벗겨놓고 방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쪽 안쪽으로는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도 내심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나눔을 할때 발견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나눔을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영상을 삽목 현황으로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부랴부랴 이렇게 방지 작업을 해주면서 좀 아마 이게 곰팡이가 들면 뭐 삽목이 좀 늦어지고 또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프레아하고 블루아이스에 대한 그 판매는 좀더 늦어지거나 아마 제가 앞으로 그 당분간은 없을 걸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농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막한 거를 좀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5월 5일 나눔을 할 텐데, 제가 이 꽃망울이 있는 걸로 위주로 해서 5월 5일, 5월 8일,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이행시로 이 수국을 5분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가정이 최고죠. 가정이 화목해야 이제 나가서도, 밖에서 나가는 남자들도 일이 더 수월하고 또 안정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하시라고 제가 꽃을 다시 한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 이행시 지금부터 댓글 넣어주시면 바로 제가 이번 주까지 댓글을 받고요. 다음 주에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